안녕하세요. 넉넉한 주방용품 모두 화부되는 주방 가부주방 아울렛입니다. 지금 해가 뉘엿뉘엿졌고요. 저희는 지금 이 뒤에 트럭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일 엄청 큰 철거가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자가 400개가 넘고요. 테이블도 100개가 넘는 엄청 큰 곳인데 얼마나 큰 곳인지 내일 직접 가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아, 여기 지금 7층으로 가는데 6층까지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와, 이게 무슨 그 밖에서만 보던 그 물류센터 있잖아요. 물류센터에 그 뺑뺑 돌아가는 그거를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고, 이렇게 큰 현장에 와보기도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와, 대단한데요? 이게 마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규모입니다. 이거 무슨 파르테논 신전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오늘 얼마나 큰 현장이 있을지 한번 계속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했는데요. 와, 이 보십시오. 엄청 크죠? 와,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지금 식당 쪽으로. 여기 진짜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와, 여기네요. 의자들이 지금 잔뜩 나와있고. 여기 식당. 와, 사장님 보이고. 뭐야, 지금? 와. 엄청납니다 지금. 저희 수장님 지금 분리하고 계시고 이렇게 회전국서 쭉 있고. 와, 이 뷰도 엄청 좋네. 네, 지금 여기 보면 와, 식당이 300평 이상이라고 하더니 엄청 높네요. 와, 지금 보면 의자들이 테이블 이렇게 있고. 와, 이렇게 보시죠. 와, 엄청나네. 밖을 보면은, 와. 지금 테이블 같은 거는 계속 분리를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 테이블이 끝도 없이 있네요. 지금 100개 이상에 의자가 400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오면 그릇이라든지 주방 직구가 이렇게 있는데요. 와, 여기 뷰가 엄청 너무 좋네. 지금 지나가다가 봤던 데가 여기 있는 것 같긴 한데, 세상에. 네, 지금 현장에 여러 가지 집들과 있는데, 네, 사모님도 지금 정리하고 계신데, 의자와 테이블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는 원목 의자이고요. 네, 의자 같은 경우는 거의 까인 데가 없다고 할 만큼 깨끗합니다. 상태가 다들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깨끗하고 되게 앉아도 편하고 약간 사선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면서 쿠션 괜찮고, 그리고 여기 흠 잡을 때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네. 밑에도 이런 게 하나씩 더 떼져 있고, 마지막에도 떡스 같은 게 다 박혀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의자가 좀 400개 이상 있는데요. 이미 예약된 게 거의 뭐 50개에서 100개 정도 있을 만큼 상당히 이거 사진만 보고도 구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꽤 많아서 금방 나갈 것 같긴 해요. 일단 확인하시고, 이거는 아마 금방 판매될 것 같다. 그래서 테이블은 1대1 다리를 일단 쓰고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단하죠. 예, 단단하고 의자를 이렇게 놓으면 이런 느낌으로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 형태입니다. 그리고 단단하고, 그 다음에 1대1 다리는 뭐 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대1 다리만큼 튼튼한 테이블도 없잖아요. 아래 부분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겨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근데 저희 사장님 무조건 오늘 하루 끝낸다고 하니까 다 끝내긴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의자 테이블은 아까 소개시켜드렸고 주방 직기를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앞에 보이는 거는 간내식 냉장고와 그리고 보온고입니다. 이쪽은 이쪽을 열어보면 여기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보면 간냉식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진 냉장고이고, 특별한 점은 여기가 아니라 반대쪽에서 문을 열 수 있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조리랑 보온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그런 보온 시설이 되어 있고, 25박스 개념처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형태입니다. 뭐 식판 수감이라든지 식판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반
그리고 앞에 보이는 워머기 등, 그리고 북을 뿌리신 워머기, 간택기, 그리고 이제 사장님은 옆을 향하는 보온도 등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회전목솥, 회전목솥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다섯 대 다 있고요. 국솥이에요, 국솥. 모델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신주방에서 만든 제품으로, 보시면 2019년 6월이라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정리가 된 곳이라 부칫기로가 하나같이 다 깨끗합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상태 너무 좋아요. 사실은 안타까울 정도로 너무 좋고, 그대로 이쪽으로 보시면 튀김기가 있습니다. 튀김기도 인라이에서 나온 제품으로, 보시면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모델분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린나이 3단 밥솥이 있습니다. 3단 밥솥 같은 경우에는 깜짝 놀라울 만큼 깨끗합니다.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품 역시 2019년 4월에 제조된 제품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거의 광이 날 정도로 깨끗해요. 광이 날 정도로 진짜 깨끗해요. 와. 엄청 깨끗해서 깜짝 놀랐어요.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까지 수많은 3단 밥솥을 매입했지만 이렇게 깨끗한 걸 매입한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깨끗한 상태군요. 그리고 여기는 3단 밥솥 안에 들어간 내솥이라든지 그런 게 다 준비되어 있고요. 와, 주방식기 이거 빼내고 의자 탁자 빼는 건 시간이 엄청 걸릴 것 같은데 오늘 하루 끝낼 수 있을지 계속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단 밥솥을 빼고 있습니다. 이거. 자, 진짜 너무 깨끗해가지고 웬만히 더 조심스럽게 되는 거. 지금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이 화물 엘리베이터에 실어서 다시 6층으로 내려가서 정리를 하기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지금 테이블 상판은 거의 다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만두 테이블이 다 지금 다리만 남고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의자하고 나머지 집기류 내리는 게 남았습니다. 지금 이거는 냉면기고요. 냉면기가 지금 하나, 둘, 세 박스가 한 번도 안 쓴 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밥 먹고 해요. 한번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에? 자, 테이블 다리는 엄청 많이 실었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테이블 다리가 나오고 있으면서 그냥 계속 있습니다. 여기 앞에 집기류까지. 이 정도. 앞에 지금 냉장고라든지 살균기 뭐 이런 것들도 남아있고, 이걸 타고 올라가면 이제 또 나머지 집기들이 또 나옵니다. 나 의자. 의자가 나갑니다. 계속 아래층으로 내려서 트럭으로 실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자가 엄청 내려왔는데요. 와, 제가 지금 2.5톤짜리 금방 사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의자 숲을 헤치고 자서 이렇게 1.5톤짜리 가득 채웠고요. 끝이 모여가긴 한데 400개가 넘는다는 건 양이 보통 양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여기 주방지키가 있었던 자리라든지 이쪽에 회전목솥이 있던 자리라든지 다 마무리가 되고, 기존에 의자랑 테이블이 있던 자리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 저희가 400개가 넘는 양의 물건을 정리를 해드렸고요. 저희가 할 일은 매장에 가서 이것을 내려가지고 정리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매장에서 정리하는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물건들 어떤 게 있는지 소개시켜 드리면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공간인데 이렇게 철거를 하게 돼서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햇살이 너무 눈부시고 바다가 보이고, 야, 진짜 이거 너무 이뻐요. 카페에 온 듯한 느낌인데 이렇게 철거 현장이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희는 물건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 매장에 가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